할렐루야, 새 생명을 품는 3분 묵상 플러스 김용산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20절 말씀으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라 라는 말씀을 주제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일어난 세족식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1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제자들도 서로를 섬기는 것이 예수님께서 바라보시기에 옳은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섬김을 권면했을까요? 그것은 제자의 길이 곧 섬김의 길이며 섬김의 길이 곧 제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많은 사람을 섬기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느끼십니까? 저는 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나는 섬김을 받는데 익숙한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익숙한가?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섬기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사랑하는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결단하길 원하십니까? 먼저는 섬김이 필요한 대상이 누구인지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묵상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족들인지, 내 이웃인지, 직장에서 만나는 동료인지, 아니면 우리 구역원들인지,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이 시간 기도하며 묵상해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보이신 본을 따라 섬기는 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김이 필요한 그 대상을 예수님이 보이신 본을 따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3분 묵상 플러스를 정리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하여 섬기라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본을 따라, 그리고 인자가 온 것은 많은 사람을 섬기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또 그 말씀을 따라 이 시간 섬김이 필요한 그들을 향하여 제자의 길과 섬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거룩한 문 성문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보이신 섬김의 본을 따라 남을 섬기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제자의 길이 섬김의 길이요 섬김의 길이 제자의 길임을 깨달아 섬기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으로 오늘 섬김이 필요한 영혼을 만나게 하사 예수님의 낮은 마음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